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켓몬 쌓기놀이 피규어를 만들어 볼게요. 준비물을 살펴볼게요. 도안, 휴지심, 색종이, 풀가위, 투명테이프, 색칠도구를 준비해주세요. 자, 도안을 먼저 예쁘게 색칠해주세요. 흐리게 색칠하기보다는 조금 또렷하고 진하게 색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도안 말고 또 하나의 도안이 있죠? 도안이 두 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도안을 골라서 색칠한 다음 뒤에 두꺼운 도화지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색연필로 다 색칠하려고 하면 손이 아플 수 있어요. 사인펜이나 마카 등을 이용해서 또렷하고 선명하게 색칠해주면 좋겠죠? 특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색칠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캐릭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꾹 참고 잘 하더라고요. 그런데도 너무 손이 아파서 힘들어하거나 그러면은 게임을 하듯이 우리 같이 친구나 부모님하고 색칠을 하면서 누가 더 예쁘게 색칠하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. 빨리 하기로 하면은 아이들 대충 이기려고 대충 색칠할 수 있으니까 누가 더 꼼꼼하고 예쁘게 색칠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예쁘고 꼼꼼하게 색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리는 것도 친구들이 싫어하면은 누가 더 예쁘게 오리는지, 빨리 오리는 거 아니고 누가 더 예쁘게 오리는지 내기해보자 하고서 내가 천천히 꼼꼼히 오릴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죠. 저는 첫 번째 도안이 아니라 두 번째 쌓기 도안을 선택했어요. 색칠이 다 되면 뒷면에 풀칠을 하고 두꺼운 종이를 붙여줄게요. 휴지심에 얼굴을 붙일 건데 너무 종이가 얇고 흐느흐느하면 잘 안 붙잖아요. 그래서 뒤에 두꺼운 도화지를 붙여줄게요. 그리고 휴지심은 피규어의 몸통 색깔과 같은 색으로 준비해주세요. 이렇게 휴지심의 너비만큼 감싸주고요. 나머지 조각은 이렇게 반으로 붙여서 조금 두껍게 만들게요. 그 다음에 반을 접고 또 한 번 반을 접어서 다리 모양을 만들어줄게요. 길이를 모두 사용해서 너무 짧지 않도록 해주세요. 이렇게 네 개의 다리가 나오죠? 네 개의 다리가 나오면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도 가위로 잘라주시고요. 이렇게 중심선 붙어있는 부분으로서 양쪽에 한 2cm 정도 되는 부분에 다리를 투명 테이프로 붙여줄게요. 이렇게 네 개의 다리를 붙여주는 거예요. 풀로 붙이니까 금방 떨어져서 투명 테이프가 좋더라고요. 중심 가운데 붙여진 선에서부터 2cm 정도 되는 부분에 네 개의 다리를 붙여줄게요. 다른 피규어들도 몸통 색깔과 같은 색으로 또는 비슷한 색으로 색지를 감싸서 모두 준비해주세요. 다리도 모두 붙여주시고요. 이렇게 위에 올려서 쌓을 수 있게끔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올릴 거예요. 자, 모두 다 준비가 됐어요. 저는 8개만 만들었어요. 얼굴은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주시고요. 전부 다 붙여줄게요. 얼굴은 피규어의 얼굴은 휴지심 아랫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. 모든 피규어들의 얼굴을 붙여줄게요. 자, 그 다음에 좀 더 잘 붙어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쌓을 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벨크로 찍찍이를 붙여줄 거예요. 피규어의 등에는 까끄리를, 배에는 보드레를 붙여줄게요.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배에는 보드리, 등에는 까끄리를 붙여줄게요. 그러면 쌓았을 때 잘 붙일 수 있을 거예요. 자, 다른 피규어들도 모두 등에는 까끄리, 배에는 보드리를 붙여줄게요. 자,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올렸을 때보다 더 잘 붙어서 잘 쌓을 수 있겠죠? 이렇게요.
오늘은 이렇게 휴지심을 이용해서 포켓몬 싹키놀이 피규어를 만들어봤어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